생각해보세요. 피아노 걸사를 연습을 하다가 딱 봤는데 옆에 어? 피아노 위에 500원이 있네. 이럴 경우 여러분 같으면 500원을 갖는다? 아니면 안 갖는다? 지금 영상을 멈춰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솔직히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한번 몰카를 해보겠습니다. 500원? 몰카 설치 대 성공. 여기서 숨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인데 박스인. 야 오비키 너 거기서 뭐해? 뭐야 바로 걸렸잖아. 이대로 몰카 대 실패. 거기 뭐 재밌는 거 있냐? 아 여기 자세 보니까 여기 뭐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뭔가 보석인가 싶어가지고 봤지. 뭐라고 보석? 보석 어디 봐봐. 아 근데 없는 거 뭐야 재미없게. 난 빨리 연습하고 집에 가야지.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포켓몬 띠불실 나 엄청 많지. 이거 사촌 오빠가 나 줬잖아. 이거 봐 내가 요즘 제일 아끼는 보물이로 포켓몬 띠부띠부실이지. 우리 사촌 오빠가 나 이만큼이나 많이 줬어. 보여줄까? 주주 누구야? 이상했군? 이상하잖아? 코일 저 소리잖아. 주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박쥐 니드킹 뭐야 두두 이브이 너무 귀엽잖아. 니드럼 아 나 아코스타 나 이 사람 이거 좋아. 아 몰라 몰라 두두 두두가 왜 이렇게 많아. 어머 또 두두 또 두두 두두 아! 깜짝이야. 학생 연습해야지.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까? 아니요 연습할게요. 연습 하마터면 딱 뺏길 뻔했네. 이부실 절대 뺏길 수 없어 내 소중한 보물이로. 뭐야 500원이잖아? 오 봤어 박세니 봤어. 오. 몰라 이따 찾으러 오겠지. 5 4 3 2 1 땡. 안 찾으러 왔잖아. 지금까지도 안 찾으러 온 거 보면 분명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주인 없는 돈이라고. 와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현금은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죽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500원 경찰서 갖다 줄까? 아니지 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500원은 경찰서 아저씨들 찾는 값도 안 나와.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져도 돼. 어때 타당하지? 내 말 맞잖아. 오 박세니 주머니에 넣었다. 꿀꺽한다. 이제 몰카라는 걸 알려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세니 너 내가 여기다 놨던 500원 못 봤냐? 뭐? 500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500원은 내가 주운 거야. 너 거 아니라. 주운 거? 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현금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랬어? 와 박세인 내 거야? 야 어디 가? 야 박세인! 아 박세인 갔다. 내 500원! 그래 실험에는 대가가 따르지. 나중에 편의점에서 박세인한테 뭐 사달라고 해야지. 키키키 귀여우기키. 어! 설아도 온다! 설아도! 안녕하세요. 몰카 해야지! 숨어! 여기 500원 있네? 선생님 오시면 누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겠다. 헐 진짜 설아는 진짜 선생님한테 말할까요? 나 같으면 주머니에 딱 넣으면 아 맞다 아까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내 주머니에 꿀꺽? 아니 장난 키키키 귀여워 미키. 선생님 오신다
자, 설아, 너 어디까지 연습했니? 다섯 번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아, 그 전에 선생님! 여기 5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랬니? 누가 흘리고 갔나 보네. 떨어진 돈도 찾아주고. 설아 착하네. 소소 선생님, 그거 제 거예요. 제 500원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찾았네.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설아는 안 걸렸다. 설아는 역시 착해. 그 다음에 양갈래 방에도 가봐야지. 키키키키 오비키. 오케이, 500원. CCTV 설치 대 성공. 안녕하세요, 뿌. 오, 양갈래 온다. 양갈래, 양갈래. 양갈래 못 받아, 양갈래 못 받아. 아, 귀찮아. 아, 양갈래 두 개 넣었다. 한 번밖에 안 해놓고 두 개 넣었다. 똑같아, 키키키키오미키. 500원이잖아, 뿌. 오, 양갈래 발견? 500원이면 츄팝츄스 사 먹을 수 있는데. 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랑 합쳐서 스티커도 살 수 있는데, 뿌! 아,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건 돈을 훔치는 거잖아. 엄마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거 아니면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 갈래. 어디까지 했니? 거의 다 했어요, 뿌. 그럼 한번 해볼까? 어, 그래, 잘했어. 여기까지. 끝내고 가자. 네! 아싸, 끝났다, 뿌. 어? 양갈래한테 몰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림. 아, 끝났다, 뿌. 아, 내가 뭘 잊어먹은 것 같은데. 아, 집에 가기 전에 젤리 사 먹어야지. 어, 여기 500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선생님한테 몰카 안 걸리고 몰카하기 대성공. 뭐? 몰카? 키키, 너 이리 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니에요. 걸려버렸네. 6학년 뭔가 시크해. 츤드레.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 마이 비키. 오키, 오키. 오비키잖아, 뿌. 양갈래, 피아노 운세 보러 갈래, 안 갈래? 야, 너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 뭐? 근데 피아노 운세? 아, 피아노 운세. 타로 카드 같은 건데, 너 걱정 있잖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진짜? 뿌. 오, 말해봐.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고민이야. 두 명의 남자? 둘 다 썸이야? 잘 들어봐. 한 명은 좀 잘생겼고 다른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나보다 연한데 시크하고 츤데레야. 날 잘 챙겨줘. 그리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분명해? 널 좋아한다는 게? 오이씨, 분명히 날 좋아하는데 뭔가 말 돌리고 자꾸 한 방이 없어. 고민이군.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나? 그럼 그 고민을 담아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중에 하나를 골라 치시오. 하나 골라서 치라고?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 그럼 시다! 양갈래 시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시!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어? 그럼 설마 6학년? 6학년? 아니야. 좋았어. 그럼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해야겠군. 뿌! 뭐가 좋아? 박세인이다. 너도 할래? 피아노 운세 카드. 피아노? 운세? 고민을 말하면 들어줘. 나는 고민 해결. 난 연습하다가 들어가야지. 뭐야? 고민을 해결시켜준다고? 그럼 나도 해보지 뭐. 고민이 뭔가요?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지. 갖고 싶은 거? 말랑이도 갖고 싶고 오뚜기도 갖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쳐봐.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 고르라고? 이거지? 미라 미.. 아! 미 여기 있다.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미쳤다니? 미친 건 맞긴 한데? 내가 미를 쳤는데? 문제 해결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나?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 피아노 운세 보기! 성공! 야, 너 운세 똑바로 안 봐? 이건 사기야, 사기! 우와, 오늘 급식 봐! 우와, 학교에서 편의점 급식이 나오다니! 이거는 그 유명한 마크 정식? 그러게, 완전 신나! 큐비키! 좋지, 좋지요! 아, 근데 설아야, 너 괜찮아, 정말? 응, 난 괜찮아.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미안, 나만 먹어서. 아니야, 하필이면 배탈이 나서 죽만 먹으래잖아. 빠듭게 생겼다. 나만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 비키야, 너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할게. 그래. 그럼 조스 떡볶이로 마크 정식 만들기 준비 시작! 나 떡볶이 중에 조스 떡볶이가 제일 맛있잖아. 키키키키 오비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거기다가 순대까지 있으니까 좋지요. 매운 소스를 넣어주고. 오, 이 소스 매울 것 같아. 이거 먹을 수 있는 오키니인데 계신가요? 저요. 아, 지금은 말고요. 토핑도 쉬어라. 뜨거운 물 부어주기. 소스를 넣어주고 슉슉슉 섞어줍니다. 우와, 허니버터 맛 소세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달콤해. 이제 떡볶이에다가 콕콕콕콕을 넣어주고. 와우. 이걸 일단 섞어주고 소세지도 잘라주고.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치즈 넣어줍니다. 찢어서 넣어주고. 오, 됐다. 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중요한 거? 그게 뭔데? 피자 치즈가 있었는데. 피자 치즈? 아, 피자 치즈. 어쩌지? 오, 문제. 오? 이 문제를 맞추면 마크 정식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피자 치즈를 드립니다. 오, 피자 치즈를 준대. 무조건 맞춰야지. 문제, 모두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응? 나 알아. 정답! 진짜? 벌써 정답? 눈치 게임 1! 2! 와, 진짜 1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네. 아닙니다. 아니잖아. 오, 나 알았어. 모두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정답은? 5! 정답입니다. 5!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치즈를 만든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1분. 오, 과연 그 맛은? 오, 완성.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과연 그 맛은? 소시지랑 같이.
오,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 어때? 완전 맛있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꼭 먹어봐, 꼭. 와, 배탈 빨리 났고 이거 꼭 먹어봐야겠다. 편의점 가서. 이번엔 순대랑 같이. 오,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 나도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될까? 그래, 한 입 정도는 괜찮아. 먹어봐, 한 입 먹어봐. 그럴까? 우와, 맛있겠다. 어때 어때? 맛이 기가 막히지? 스파게티 때문인가? 그렇게 맵지가 않네. 아, 진짜 맛있다. 아, 피키야. 아, 매운 거 먹어서 그런지 내양호실 좀 갔다 올게. 어, 괜찮아? 어떡해, 매운 거 먹어서 더 그럴 것 같네. 배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어, 그래? 이제 곧 대성공 하긴 할 건데. 대성공만 하고 갈게. 그래, 대성공 중요하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크 정식 먹기 대성공! 개구리알 5호? 짜잔! 개구리알 5호 만들기! 우! 개구리알 5호 젤리를 만든다고? 응, 잘 봐. 이거는 개구리알 젤리 만드는 거고, 이거는 5호 젤리 만드는 거야. 5호! 이 두 개를 섞어서 개구리알 5호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그게 가능해? 모르지, 해봐야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준비 시작! 먼저 개구리알부터 만들어 볼 건데, 오! 이 안에 물을 넣어주고 가루를 부어줍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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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줍니다. 누나, 옆에는 뭐야? 뭐? 이거? 여긴 색깔을 섞어서 더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 거야. 보라색 만들어줬지? 노란색이랑 파랑색 섞어서 초록색 만들기. 우와, 보라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개구리알을 떨어뜨려서 만드는 거야. 오, 신기하다. 신기하지? 해볼게. 개구리알을 쭉 짜서 떨어뜨릴까? 오, 오, 진짜 됨. 오, 진짜 만들어줘. 우와, 신기해. 오, 오, 개구리알, 개구리알. 오, 오, 개구리알이 엄청 잘 만들어지고 있어. 또? 초록색도? 짜잔! 완성! 완전 쪼꼬매 애기애기해. 와, 오, 한 입 먹어보면 촉촉 터지는 맛 젤리. 오, 톡톡 터지는 젤리 맛. 이제 5호 만들어서 넣을 거야? 어, 이제 5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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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엄청 신기할 것 같아. 5호 젤리. 선까지 물을 넣어주고, 소다 맛이랑 포도 맛 부어주고, 섞어주기. 보라색이랑 파랑색을 여기 초록색 안에 넣어주면 5호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개구리알을 넣어줄 거예요. 개구리알을 넣어서 잘 될란지. 아,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상태로 이제 이걸로 5호를 만들어 볼게요. 5호를 제발 만들어줘라. 될까? 오, 됐으면 좋겠다. 파랑색도 개구리알을 잔뜩 넣어서 만드는 중.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지? 완전 신기하지? 왜 안 빼? 이거 5분 놔둬야 돼. 아! 좀 된 것 같은데? 5분 동안 기다려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빼봐야지. 오, 오, 이거 봐. 우와, 됐어. 진짜 5호야.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젤리가. 개구리야 젤리. 오, 신기하다. 오다 신기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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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해. 안에 물이랑 개구리가 들어있어. 우와.
왜? 나도 먹어볼게. 오, 난 파랑색. 와. 안에 젤리도 있어. 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막이 생겨서 이 안에 물을 담아놓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캐캐캐. 여기에 팝핑 캔디 뿌려 먹으면. 오, 소리 좋아. 그만 먹어보겠습니다. 개구리 알이랑 팝핑 캔디랑 뚝뚝 터져. 나도. 여기에 팝핑 캔디를 엄마한테 혼났다. 불어서. 오, 엄청 신기하고 맛있어. 오, 재밌다. 오, 안에 개구리 알 넣기. 신기했나요? 신기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개구리 알 오후 만들어 먹기 대성공.